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2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과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제 정상화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투기자 거래가 완화되면서 3대 지수가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58% 상승했고요. S&P 500은 1.39%, 나스닥은 1.56%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오늘 1.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금융이 2.4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산업재가 2.15%, 경기소비재가 2% 상승하면서 3개 섹터가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헬스케어는 0.28%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부동산이 0.4%, 필수소비재가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그리고 배드베스 앤 비욘드 등 그동안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 간의 매수 공방이 이루어졌던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또한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시장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 분석 및 측정 장비 업체인 워터스가 오늘 8.3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여행 서비스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샌즈, 의료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 중고차 유통 업체인 카맥스, 의류 업체인 테피스트리, 투자은행 업체인 모건스탠리, 방산 업체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제약업체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즈가 6.2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고요. 이어서 신장 투석 서비스 업체인 다비타,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향수 및 향신료 업체인 인터내셔널 플레버스 앤 프레그넌시스, 미디어 업체인 박스와 바이오컴 CBS, 정보 저장 및 관리 전문 리치인 아이언 마운틴, 금융 지주사인 프랭클린 리소시스, 미디어 업체인 팍스, 그리고 공구 업체인 스냅온이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5개 종목이 모두 상승했는데요. 애플이 0.63%, 아마존닷컴이 1.11%, 알파벳이 1.38%, 페이스북이 1.94%, 테슬라가 3.93%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실적 발표 기업이 2개 있었죠. 아마존닷컴과 알파벳이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3.6% 급등했고요. EPS는 117.8% 급등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1,255.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성과는 연말 쇼핑 시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쇼핑 수요 증가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마감 후에 상승세는 좀 약한 모습인데요. 이유는 제프 베조스가 CEO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감 후에 아마존닷컴은 1.73%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파벳도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3.5% 급등했고요. EPS도 45.3% 급등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광고 매출 회복 영향인데요. 유튜브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급등했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도 46.6%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마감 후에 현재 7%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는 오늘 모건스탠리가 올해 78만 5천 대의 차량 판매를 예측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10달러에서 8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터치스크린 오류에 따른 13만 5천 대의 차량 리콜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애플도 장마감 후에 0.08%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변동이 없고 페이스북은 0.14% 상승 중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0.15%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의료 분석 및 측정 장비 업체인 워터스는 8.3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AT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3% 증가했고요. EPS는 14.06%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아시아와 미주 지역의 매출 성장세를 확인했고요. 특히 헬스케어 장비 분야하고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현재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제약업체 버텍스 파마슈티컬즈는 오늘 6.23% 하락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VRTX이고요. 전일 장 종료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18%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EPS는 47.6%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한 오르칸비, 칼리데코, 심데코 등 주요 의약품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고요. 이에 따라서 컨퍼런스 콜에서 M&A를 추진한다는 CEO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장마감 후에는 0.31%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우버가 오늘 7.0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BER이고요. 주류 배달 스타트업입니다. 드리즐리라는 업체를 1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금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리즐리는 현재 미국 내 1,400개 도시에서 지역 주류 업체와 주류 배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우버이츠에 소속되면서 음식 배달, 또 술 배달, 주류 배달, 그리고 식자재 배달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클레이즈가 동사의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50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버는 오늘 2월 7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경쟁 업체인 리프트의 목표 주가도 바클레이즈가 40달러에서 49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리프트는 2월 9일 화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리프트는 4.29% 상승했습니다. 우버는 장마감 후에도 0.27%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업체인 파이저가 2.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PFE인데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96% 감소해서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23.64%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보다 2개월 빠른 오는 5월까지 미국에 2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장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함께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도 1.15% 하락했고요. 반면에 모더나는 0.7% 상승했습니다. 화이자는 장마감 후에 0.12%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이 오늘 3.8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ABA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급등했고요. EPS도 21% 급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하는 코어 커머스 부문,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8%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은 5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20년 12월 기준으로 모바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억 명이 넘었고, 더불어서 1월 20일 마인이 복귀하면서 알리바바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1개월간 13.7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차익 매물이 다소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0.32%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MSCI 인디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DA고요. 2.38% 상승했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98개 중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2년 2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49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리미티드로 1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가장 큰 다국적 기업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0.05% 추가 상승 중이고요. 특이 섹터 업종에서 오늘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ETFMG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9.73%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3개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14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계 마리화나 기업인 아프리아로 12.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MJ는 1.32%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대체자산 커뮤니티 관련해서 그 주가 상승률이 높은 ETF는 인베스코 솔라 ETF입니다. 디컨 알파벳 세 글자 TAN이고요. 4.55%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2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46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로 전체의 10.7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AN은 장마감 후에는 0.16% 하락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일 화요일 미국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